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만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귀뚜라미나 미럼, 뭐 다른 먹이를 주문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고! 첫째, 주문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주문을 하고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주문했어요. 19일 날 주문했으면 내일 받는 날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내일 받는 날 날씨를 확인하셔야 돼요. 날씨를 확인하셔서 온도가 몇 도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는 더워서 애들이 많이 폐사하기 때문에 주문하는 수량을 조금 많이 줄여서 주문하셔야 돼요. 딱 일주일씩 뭐 이런 정도, 아니면 한번 주고 말 정도. 여름철에만이에요. 여름철에만 꼭 수량을 좀 적게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먹이를 주문하시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이 랩텔리아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샵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택배로 주문하시는 곳이요. 그 주문하시는 곳에 택배사가 보통 주문을 하고 나서 배송을 할 때 발송이 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도착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날, 보통 다른 계절은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 겨울철에도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보통 한 2, 3일마다 온다. 어떨 때는 이틀이고 어떨 때는 3일이다. 그러면 이틀에 오른 곳에 주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폐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귀뚜라미 봉투 보통 받을 때 귀뚜라미 봉투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랩타일리아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랩타일리아 한 것처럼 환기가 잘 되게, 여름철에만이에요. 많이 덥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구멍만 뚫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여름철에 많이 더운 날씨가 시작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꼭 환기가 잘 되는 봉투에 담아져 오는 곳에서 주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저희 랩탈리아 귀뚜라미 봉투를 보시면 환기가 되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뭐 알바를 시키건 제가 만들건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데 시간적, 비용적인 거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데 그게 좋은 거를 알고 따라하는 곳도 있어요. 따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따라하는 거, 좋은 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맞춰간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따라하는 건. 이건 농장에서 온 건데요. 어디 농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농장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철망을 따로 봉투에 이렇게 배송하는데 좋죠? 이렇게 좋은 점을 따라하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아, 여기서 잠깐 랩탈리아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랩탈리아 광고. 랩탈리아는 장사가 잘 되는 시기가 있어요. 여름철 많이 더울 때 뭐 귀뚜라미가 시켰는데 폐사가 일어나고, 타란툴라를 주문했는데 폐사가 일어나고, 겨울철 먹이를 주문했는데 폐사가 일어나고, 타란툴라 주문했더니 폐사가 일어나고, 이런 시기가 존재하는데 이럴 때 이제 말이 나오죠. 그러다 보면 랩탈리아 안전하다, 랩탈리아 좋다, 랩탈리아에서 받아봤더니 안전하게 도착했다 이러면 이제 주문량이 폭주합니다. 폭주.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폐사가 한번 일어나야 돼요. 회사가 다른 곳에 시켰더니 문제 많네, 죽었네,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랩탈리아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네, 광고였습니다. 보통 랩탈리아에서 귀뚜라미를 주문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계속 귀뚜라미를 꾸준하게 네이버에서 주문하셨던 분들도 특히 네이버에서 주문하셨던 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주문하시고,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귀뚜라미를 주문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꾸준하게 주문을 하세요. 그 이유가 랩탈리아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귀뚜라미 봉투가 다르고 귀뚜라미의 안전을 위한 포장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선 랩탈리아에서는 이렇게 귀뚜라미 봉투 철망으로 만드는 귀뚜라미 봉투죠. 우선 택배할 때도 똑같아요. 관리하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저희 랩탈리아 귀뚜라미 사육세트 아시죠? 실석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 찢은 거 넣으시고요. 거기에 또 계란판 넣고, 신문지 다시 넣고, 또 계란판 넣고, 신문지 넣고, 계란판 넣고, 신문지 넣고, 계란판 넣고, 이렇게 넣는 이유 아시겠죠? 신문지랑 질석을 넣어서 택배에 보낼 때 귀뚜라미들 때문에 생기거나 뭐 귀뚜라미들이 더워서 습기 같은 게 맺히지 않고 습기를 좀 많이 빨아서 습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지랑 질석을 많이 넣는 이유예요. 그렇게 넣는데 이렇게 넣고 야채도 넣어주시고, 덥기 때문에 얘네가 야채가 없으면 서로 잡아먹거나 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야채도 넣어주고 습도도 유지시키고 하기 때문에 4계절 내내 저희 랩탈리아는 이런 방식으로 귀뚜라미 포장해서 나가는 거 아시죠? 받아보신 분들은 네, 매우 만족. 매일 주문하시고, 주문하실 때마다 랩탈리아를 이용해주시는 거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포장해서 안전하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문한 곳에서 주문하고 싶어. 정말 나는 랩탈리아건 나바이건
나는 내가 주문한 곳의 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문하고 싶어 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럴 경우는요, 네이버 날씨를 확인하셔서 온도가 낮을 때, 온도가 뭐 30도 아래 쪽으로 떨어지거나 비가 오는 날 받는 날이에요. 받는 날이 항상 중요해요. 받는 날 해가 쨍쨍이라 그러면 받는 날 그 배송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엄청 더워서 애들이 폐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받는 날에 날씨를 확인하셔서 온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비가 오는 날 주문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도착할 거예요. 아니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택배가 안 되는 시기, 잘 죽는 시기에 매장에 가깝게 있다 그러면 직접 가셔서 구매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주문 후 먹이를 이제 받으셨죠? 이제 받으시고 나서 관리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습도. 두 번째, 온도. 그러니까 쉽게 습도가 높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온도가 높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죽기 때문이에요. 특히 베란다 냄새 난다고 베란다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햇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베란다다 그러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하루만에도 애들이 다 거의 죽을 수도 있고 뭐 며칠 못 가서 다 죽기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폐상 개체를 매일매일 관리하셔야 돼요. 폐상 개체를 그대로 돌리시면 애들이 연속적으로 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결방안 1차로 귀뚜라미 통 안에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수석이나 신문지를 찢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택배 받으실 때 보시면 신문지도 있고 지수석도 있고 하죠? 그것처럼 보통 관리하는 통 안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수석을 깔아주셔서 우선 습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깔아주시고, 물론 이런 계란판 역시도 습도를 빼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이제 밑에 폐산의 개체들이나 이런 애들도 죽었을 때 물이 생기고 막 썩어서 막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질석이 잡아서 수분을 뺏어버려요. 지금 이상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소리가요. 그거는 이거예요. 머네이도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돌려가지고 지금 전체 귀뚜라미들 온도를 낮춰주고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지금 얘네들은 귀뚜라미는 두 번째로 온도가 낮은 곳에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름철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다른 계절은 뭐 상관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이제 죽기 시작해요. 죽어본 사람만 아시겠죠? 두 번째, 온도가 낮은 곳에 관리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사육장 안내 습도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선풍기를 틀어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선풍기를 틀어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선풍기를 틀어보면 많이 고장나요. 고장나서 세네들 버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네이도를 샀어요. 이 보네이도는 이상하게 좋아요. 하여튼 오랫동안 틀어놔도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틀어놔도요, 고장나지 않더라고요. 서큘레이터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귀뚜라미 관리가 많아야 되는 개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선풍기 보네이도 사셔서 틀어주시는 거를 권장하고요. 자, 중요한 거. 저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농장에서 올 때 뭐 아니면 뭐 택배 도중에 문제가 돼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죽는 거는 감안하지만,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요. 많이 죽지 않게 관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름철에 막 폭망해요. 폭망. 막 이들 다 죽어나가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에만 먹이를 주시는 주기에 맞춰서 먹이량을 소량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먹이량을 수량을 꽤 주문하시고, 도마뱀처럼 매일 먹이를 주셔야 되거나 자주 주셔야 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주기 단위로 일주일 정도 줄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주문하셔서 관리하시면서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선한 봄, 선선한 가을 이럴 때는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상관없지만 여름철에 특히 지금 같은 폐사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소량만 주문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해결 방안입니다. 벌써 받았는데 상태가 안 좋은 귀뚜라미들이 있어요. 삐리리 하네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이를 줘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려야 되나요? 우선 1차적으로 먹이를 그렇게 온 애들은 먹이 주셔도 상관없어요. 죽은 애들이 아니면, 죽은 애들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준 애들 상관없고, 또 하나, 먹이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애들이 상태가 삐리리해진 경우, 예를 들어서 폐사한 개체들도 여러 마리 있고 보이고 막 죽어 있는데 썩은 냄새도 나고 하는데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의 개체들은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을 잘못 주시면 애들 병에 걸립니다. 그런 애들은 절대 주시면 안 되지만, 택배를 받으신 상태에서 상태가 조금 삐리리하거나 조금 열을 이제 더위를 먹은 거죠. 더위 먹어서 뭐 탈수의 약간 증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더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애들은 먹이를 공급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먹이류 웜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날씨가 온도가 더워지면 지금처럼 뚜껑에 이렇게 변화를 줘요. 극세사망이나 일반 철망을 대서
제가 만들어서 배송하기도 하는데요. 철망 뚜껑이 있는 것은 상관없고요. 이런 뚜껑이 아니라 퐁퐁퐁퐁 구멍을 뚫은 뚜껑이라고 한다 그러면 뚜껑만 열어서, 웜들은 다 뚜껑이 없어야 돼요. 없는 게 좋아요. 뚜껑이 없게 열어놓으시고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큰 통이나 아니면 컵 같은 데 넣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재로 저희가 판매하는 거 있죠? 거기에 사료에 그 다음에 야채를 한 번씩 넣어주시면 돼요. 하루 지나서 없어졌다 그러면 또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양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야채는 야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동일해요. 선선하고 습하지 않은 곳에 관리하시면 돼요. 습한 곳에 놔두지 마세요. 그럼 여름철 여러분들 먹이 때문에 머리 아프지 마시길 바라며, 아! 타란툴라는 뭐 일주일, 이주일 먹이를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잘 안 줘도 뭐 죽진 않아요. 물만 관리 잘 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알아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비 오는 날 주문하시거나 뭐 이렇게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주문하셨다가 주셔도 되고, 자주 안 주셔도 되니까 여름철에 뭐 한 달 두 달 이때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아하 맞다, 또 이렇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그냥 해서 먹이를 안 줬더니 죽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선 첫 번째, 택배를 받고 난 개체들 있죠? 개체들이 그쪽 택배를 보낸 곳에서 먹이를 언제 줬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먹이를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탈피를 하고 났는데 엉덩이가 너무 작아. 등갑에 비해서 뭐 한 2분의 1도 안 돼. 이렇게 작은 개체들은 먹이를 일주일, 이주일 안 주시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런 애들 보시고 이런 애들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안녕! 다음에 봐요. 랩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